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시장 상황도 보시고 여러분 계좌도 잘 체크를 하셨을 텐데 자 이제는 궁금하신 거 종목이죠.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담아야 할지 어떤 종목들이 요즘 좋은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빠르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이 종목의 매수가, 목표가도 궁금하다. 이거 내가 많이 살펴보던 종목인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보내주세요.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도 좋고요.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질문을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벌써 많은 분들이 오늘 톰톰데이다, 두 분이 함께 나오시는 날이다 라는 의견을 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계십니다. 벌써 기다리고 계시니까 자, 두 분이 또 어떤 종목,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오셨죠? 네. 네. 네, 요즘 시장이 안 좋은데 종목이라도 좋은 걸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목 10가지를 가지고 오셨을지 저희가 많이 궁금하니까 바로 종목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유창희 대표의 픽부터 볼까요? SK 디스커버리 첫 번째 종목, 그 다음 GS, 기아, 현대백화점, 카프로 이렇게 5개를 가지고 오셨고요. 정태근 팀장의 픽은요, LG화학, 고려아연, 한국가스공사, 일진하이솔루스, 센트럴모텍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더 눈에 띄시나요? 자, 10가지 종목 공개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궁금하신 점이나 더 매수가, 목표가도 자세하게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질문을 저희에게 주세요. 샵 3772번 문자도 좋고요.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으로 지금 바로 댓글창에 질문을 써주셔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그럼 바로 릴레이를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 유창희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소개해주시죠. 네, SK 디스커버리를 좀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제 SK 케미칼이 최근 무상증자 50%, 그렇죠. 그리고 그 배당, 그 앞으로 3년 동안에 그 순이익의 30%를 배당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SK 디스커버리를 얘기하는데 왜 SK 케미칼을 얘기하느냐라고 네. 생각하시겠지만 SK 디스커버리가 SK 케미칼을 최대 주주입니다. 지분이 제일 많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높은 배당이라든지 지분 평가 이익이 늘어날 수 있다. 특히 최근에 SK 케미칼의 지분을 더 늘렸었던 부분이 좀 있거든요. 한마디로 계열사 지분 강화를 좀 꾀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이제 SK 케미칼 입장에서는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나쁠 수 있죠. 물적 분할 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SK 케미칼이라든지 SK 디스커버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더 좋은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SK 그 바이오 사이언스의 이슈를 봐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뭐 최근에 지분율 증가라든지 배당금 증가에 대한 기대감들 또 SK 디스커버리도 지금 중간 배당 등 최근에 배당을 좀 늘리겠다라는 발표를 좀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본다라면 좀 연말 좀 SK 디스커버리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좀 이제 반전을 꾀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가을 겨울 갈수록 배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투자 심리가 상당히 회복될 수 있는 어떤 시점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SK 디스커버리를 유창희 대표님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기업 분할과 관련된 이슈도 있고 배당과 관련해서도 수혜를 볼 수 있다. SK 디스커버리 낮은 가격이 좀 잡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다음 정태근 팀장님은 LG화학 가지고 오셨네요. 네.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다시 타이밍이 돼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이전 같은 경우 시장이 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LG화학이 조금은 추세가 안 좋았었는데 다시 차트적인 부분이 괜찮아져서 일단 준비를 좀 했고요.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뭐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악재들이 해소가 돼야 됩니다. 폭스바겐 이슈가 해소가 돼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도 GM의 볼트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뭐 GM 볼트 문제 같은 경우 이제 합의가 마무리가 되면서 뭐 종결 이제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완전히 네. 해소가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미국의 합작법인 이슈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되게 되면서 앞으로 이 미국발 모멘텀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추세적인 어떤 상승보다는 악재 해소로 인한 기술적 반등이 먼저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LG화학은 먼저 좀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측면에서 LG화학의 주가를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목표 주가 같은 일자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87만 원 정도 더 보게 된다면 90만 원 정도까지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90만 원 부근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GM의 배터리 리콜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하락의 출발점이 된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GM 볼트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되면은 주가는 또 제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1차적으로 목표 주가를 90만 원 정도, 일단 87만 원 설정하고 있지만은 뭐 90만 원까지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87만 원 이후에 그때 가서 이제는 뭐 기술적 반등으로 끝이 날 것인지 아니면 추세적 상승으로 전환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LG화학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GM과 이 배터리 이 리콜과 관련된 액수가 확정이 됐죠. 네. 뭐 결론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돈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악재는 해소되는 거니까 다시 그전 주가로 좀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LG화학 이야기해 봤고요. 자, 다음은 두 번째 유창희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저도 에너지 관련해서 GS를 선정을 좀 GS요? 했습니다. 네, 최근에 보면 이제 유가, 천연가스, 뭐 석탄, 뭐 에너지발 리스크가 지금 뭐 인플레이션 어떤 위협감을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뭐 지금 발전량, 전력량 때문에 이제 촛불이 지금 집에서 양초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뭐 인플레이에 대한 우려감들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GS 하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뭐 이렇게 뭐 GS 케믹 그 칼텍스 얘기하실 거라고 생각했지만 GS 자체가 에너지 사업을 엄청 많이 합니다. 에너지 사업 위주로 많이 해요. 화학업도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은 이제 이런 에너지 원자재 가격 상승 자체가 실적을 상당히 개선시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뭐 지주사 아니겠습니까? 어떤 배당에 대한 아까 뭐 SK 디스커버리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약간 고배당주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고배당의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수급비 역시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가 자체는 약간 이제 천연가스가 먼저 한 일주일 전에 좀 하락세를 돌아섰어요. 물론 그렇게 추세 하락은 아니겠지만 유가도 약간의 이제 80달러 이제 82달러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더 갈 거라 보고 있지만 유가도 약간 흔들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정유주, 에너지주들이 약간 흔들림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유가는 계속 상승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약간 조정이 나오더라도 저는 GS의 주가 자체는 매수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GS를 두 번째 종목으로 유창희 대표님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역시 에너지와 관련된 이슈가 요즘 가장 많기 때문에 이곳에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GS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종목 소개해드리고 있는 동안 일단 중국 쪽에 시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중국 시장 개장 상황부터 좀 체크를 해볼까요?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0.1% 정도 하락하면서 3,543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오늘 홍콩 증시 같은 경우에는 휴장입니다. 태풍 영향으로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홍콩은 오늘 휴장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드리고요.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일단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하면서 약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자, 현재 뭐 동아시아 시장 일단 상황을 확인을 해봤고 자, 다음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이죠. 고려아연을 가지고 오셨는데 유튜브에서 고독한 여우님이 고려아연을 가지고 계시대요. 수익 중이신데 목표가를 어느 정도 잡아야 되는지 궁금하시다고. 요즘에 시장이 안 좋으니까 수익만 나면 그냥 바로 팔고 싶으시다는 그런 그런 진짜. 심리 때문에 지금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좀 더 가져가야 되는지 궁금하시답니다. 요즘 또 시장이 또 순환매가 또 빠르다 보니까 이게 길게 가져가기 상당히 좀 힘들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런 부분 좀 이제 안심을 하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장이 추가적인 하락이 일단은 진정성이 1차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도 고려아연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리고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65만 원 정도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65만 원을 계속 고집 부리기보다는 일단 65만 원을 설정을 했고 뭐 제가 또 그 말씀하신 것처럼 변수가 생기면은 그때 수정이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목표 주가는 일단 65만 원 정도 보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 유창희 대표님이 그 발전용 원자재에 대한 얘기도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발전용 원자재뿐만 아니라 친환경 산업용 원자재 될까요? 친환경 산업용 금속 가격도 현재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알루미늄, 구리, 리튬 여러 가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그 산업용, 그러니까 친환경 산업용 자재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그린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그린플레이션에 대한 수혜가 있는 종목들이 7월 달에 뭐 조일 알루미늄이라든지 사마 알루미늄이 미리 움직였어요. 그런데 시간차를 두고 고려아연도 마찬가지로 좀 봐야 될 종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연이라든지 연일 네. 생산하는 공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부산물 가격 상승에 대한 수혜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중국 잘 아시다시피 또 뭐 전력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이라든지 유럽 쪽에 제철 재료소 가동률이 감소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사익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전구체라든지 2차전지 네. 산업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선에 말씀드린 대로 65만 원 목표 주가 일단 설정을 하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고려아에는 65만 원 정도로 목표가 생각하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잘 참고를 해주세요. 자, 다음 종목도 바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이죠. 네. 발음이 꼬여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네. 자, 저는 기아를 좀 선정을 좀 했는데. 기아요? 네. 어저께 이제 미국, 나스닥이 좀 조정이 나왔었던 것 중에 원인이 애플이 이제 반도체 쇼티지 네, 때문에 한 1000만 대를 줄이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러게요. 인기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는. 덜 팔리니까. 네,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왜 이 얘기를 했냐면은, 반도체 쇼티지 이슈가 이제 처음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특히 자동차는 연중 내내 문제가 발생했는데 최근에 나온 뉴스 보신다면 말레이시아 쪽에서 이제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를 많이 생산을 하는데 백신 접종률이 한 80%에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장이 재가동되고 있고 그래서 4분기 늦어도 내년 1분기가 되면 이 부족 현상이 상당히 해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좀 나오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차량 그 자동차 주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최근에 뭐 교체 수요는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이런 이제 반도체 부족 현상도 해소가 되는 측면으로 간다라면 자동차 주들이 의외로 연말 내년 상반기에 주도주가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네. 거기에 이제 기아를 좀 주목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체세가 늘어나고 있는데 세단도 상당히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 현대기아는 세단을 잘 갖고 라인업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이제 기아의 신차 효과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저는 기대해 볼 만하다 생각하고 있고 또 거기다가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기아 오늘도 뭐 최근에 4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지만 좀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최근에 기아가 또 잔뜩 눌려 있었는데 다시 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주가 연말 뭐 내년까지는 좀 길게 보고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해주신 유창희 대표님의 기아까지 확인해봤고요.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의 세 번째 종목이죠. 네, 세 번째 종목은 한국가스공사. 가스공사요. 네, 최근에 좀 횡보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뭐 첫 그 고려안을 말씀드리면서 그 발전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원전 테마주가 좀 강세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전력 가격이 기약 좀 급등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유럽 쪽에 부담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천연가스 수요가 좀 증가를 하다 보니까 추가 생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푸틴은 뭐 추가 공급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뚜렷한 액션은 없는 상황이고 카타르도 지금 풀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풀 생산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또 겨울철이 또 다가오다 보니까 천연가스 현물보다는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천연가스 가격이 푸틴이 그 가스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고점에서 조금 빠진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석탄이든지 유연탄이든지 뭐 천연가스 유가까지 전반적으로 발전 원자재가 높은 가격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해서 일단은 뭐 한국가스공사 같은 기업들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에 그 도시가스 요금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아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도시가스 가격 그 이날 5% 인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핑계로 아마 도시가스 가격 뭐 다시 5% 깎았던 거를 다시 원상복귀 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이상은 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5%는 인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도 좀 수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뭐 추가 상승이 저는 지금 뭐 추가 상승을 위한 눌림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한국가스공사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얼마 전에 유창희 대표님이 한국가스공사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유튜브에서 댓글로 정확하게 포인트를 짚어주셨네요. 가을 남자 유창희 대표님이 소개했던 한국가스공사가 정태근 팀장에게 넘어갔다. 네. 저 댓글을 주셨습니다. 그건 준비하시나요? 지금? 자,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네, 주식은 좀 더 쌌을 때 네.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미리미리. 현대백화점 선정을 좀 했습니다. 네. 그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형 유통사들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유통사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백화점들의 3분기 실적 나쁘지 않다라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뭐 명품 관련해가지고 뭐 샤넬 같은 경우는 특정 제품에 한해서 그쵸. 구매 한도 그러니까 1인당 구매를 하나만 하겠다. 네. 이건 갑질입니까? 하지만 그만큼 인기가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 패션 관련해서 수요도 계속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백화점들의 수수료를 높이는 요소가 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매장이 약간 체험형 매장 그리고 편집숍 같은 그 패션 편집숍 같은 이 매장이 늘어나면서 상당히 나는 그냥 백화점에 뭐 사러 안 가야지 놀러 가야지 갔다가 또 쇼핑하는 뭐 그렇게 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백화점을 이제는 뭐 꼭 사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경하러 놀러 갔다가 또 다시 소비로 이어지는 패턴으로 변화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4분기에는 이제 위드 코로나 지금 이제 뭐 위드 코로나 이제 그 관련해서 계속 대책이 나오고 있고 네. 또 이제 코리아 세일 페스티벌이 곧 이제 시행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4분기 실적 나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전 백화점 중에서는 현대백화점이 탑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 트렌드를 가장 잘 이끌어가고 있는 게 현대백화점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백화점이 뭐 코로나 때도 뭐 선방했다. 그리고 백화점 중에 탑픽으로 현대백화점 꼽아주셨고요. 자, 바로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 네. 네 번째 종목은 일진하이솔루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일단은 지금 9월 달에 지금 그 현대차 그리고 기아의 완성차 판매에서 친환경차, 그러니까 전기차라든지 수소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25%를 넘었다는 그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앞으로 이 친환경차 판매는 계속해서 증가를 할 것 같고요. 그렇겠죠. 그리고 특히나 친환경 쪽에서는 이제 현대차그룹이 퍼스트모버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그 기존에 그 내연기관차에서 그 독일 3사를 뚫기 힘들다는 점 그리고 일본의 경쟁을 뚫기 힘들다는 점을 많이 알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소차, 전기차 쪽으로 빠르게 발걸음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아마 이 친환경차가 계속 출고가 되고 판매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그와 관련된 어떤 부품주들도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 이비앙 관련주도 강세 보였듯이 이제 현대차의 수소차도 그런 기대감이 충분하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일진하이 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 차량 장착용 그 수소탱크를 만들고 있고 이거를 현대차 넥소에 현재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진그룹 같은 경우는 그 현대차와 이 수소탱크 수소 관련 사업을 진행할 때부터 수소차를 개발할 때부터 상당히 끈끈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관계는 유지가 될 거라고 좀 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제 선박적으로도 이제 진출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삼성중공업과 수소선박 공동개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제 뭐 선박 쪽에도 수소연료 저장 시스템을 공급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그래서 이런 네. 모멘텀을 가지고 일진하이솔루션 추세전환 한번 기대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진하이솔루스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이 한 종목씩 마지막으로 남겨두셨는데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핵심만 네. 좀 부탁드릴게요. 자, 유창희 대표님 마지막 종목이요. 네, 카프로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 네, 뭐 화학 이제 업체인데 왜 카프로냐? 최근에 아까 계속 서도토 말씀드린 게 원자재 가격. 에너지 가격 상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화 가격도 상당히 높은 고공 행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와 관련해가지고 그러면은 대체재, 나일론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카프로의 어떤 매출을 상당히 증가시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 왜 그러냐면 카프로 락탐 같은 경우가 나일론이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화학에 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소재고 이 점유율이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네.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저는 의외로 이 스태그플레이션 원자재 가격 상승에 카프로가 어떤 수혜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유한비료 관련해가지고도 안정적인
장기적인 수익성을 조금 이제 기대를 좀 하고 있다라는 걸 보신다라면 어떻게 보면 주가 자체는 뭐 한 상단이 한 5,500원 그리고 하단이 한 4,000원대에서 한 박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는 의외로 상단 돌파 가능성 증시가 좀 안정화가 된다라면 5,000원, 5,500원 돌파 가능성에 좀 베팅을 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카프로 오히려 인플레이션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마지막 정태근 팀장님은요? 네, 마지막 종목은 센트럴 모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모텍이요? 어제까지 리비안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는데 뭐 센트럴 모텍이 좀 뒤늦게 좀 반응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연결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이제는 제네시스 모멘텀에서 리비안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뭐 리비안 실무진이 한국에 방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그 센트럴 모텍 같은 직납품은 아니지만 현대 트랜시스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현재 리비안을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파트너십도 맺어진 상황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도 2차 전지 배터리 관련해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 뭐 차체 관련된 부품도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네시스에서 리비안 쪽으로 갈아타고 있는 센트럴 모텍도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기차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센트럴 모텍까지 마지막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제 마지막 탑픽 종목 하나씩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은 어떤 거 고르셨어요? 저는 기아 선정했습니다. 기아요? 기아 앞으로 연말까지 내년까지 쭉 길게 보자라는 아까는 의견 주셨고요. 저는 고려아연입니다. 어떤 거요? 고려아연. 고려아연. 네, 고려아연. 좋습니다. 오늘 발음이 좀 안 좋으시죠? 고려아연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유창희 대표의 기아와 정태근 팀장의 고려아연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유심히 살펴보세요. 자, 오늘 또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